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과 좋아요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꾹꾹 눌러놓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강의를 만드는 저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악보를 못 봐도 악기를 할 수 있다 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 색소폰 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악기가 다 마찬가지예요. 악보를 못 보아가지고 내가 악보를 보는 게 익숙하지 못해서, 그래서 내가 음악은 너무 좋아하는데 난 악기는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악보를 보지 못해가지고 시작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있는지도 몰랐고, 근데 그런 분들도 악기를 그럼 배울 수가 없는가, 막 음악 이론부터 배우고 막 개명 어떻게 음표를 어떻게 읽는 이런 것까지 배워가지고 어느 세월에 할 수 있을까? 저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시간이, 물론 젊은 친구들은 조금 노력을 하면 할 수가 있겠지만 연세가 많이 이제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이해하기도 쉽지가 않고 내가 배우는 것도 어렵고, 그쵸? 점점 시력도 안 좋아지시고 점점 이해하는 능력도 점점 이제 힘들어지고 계신데 거기다가 계속 악보 뭐 이론적으로 외우고 뭐고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아는 노래는 있거든요. 내가 즐겨 했던 노래, 내가 즐겨 불렀던 노래,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 이런 거 다 노래를 정말 많이 알고 계세요. 하지만 악보를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 색소폰뿐만이 아니라 모든 악기를 배우지 못하시는 분들의 너무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교재 책을 만들었어요. 악보집에 똑같이 이제 악보인데 악보에다가 제가 개명을 다 써놨습니다. 근데 개명이라는 건 도시라솔파미라도 이렇게 해놨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옥타브 표시도 체크를 해놨고 3옥타브 표시도 체크를 해놨고 이렇게 악보에다가 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한 권을 만들었더니 너무나 많은 분들이 요구를 많이 하시고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책이 벌써 5권이나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5권도 세트로도 판매가 되고 또 낙권으로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옛날 노래에서부터 뭐 동요도 있고요. 뭐 가곡도 있고 뭐 가요도 있고 팝송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색소폰뿐만이 아니라 모든 악기가 다 연주할 수 있게끔 그런 악보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악보를 보고서도 공부를 하실 수가 있어요. 악보를 보지 못하더라도 내가 한글만 읽을 수 있다 그러면 연주를 할 수 있게 책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연습을 하시는 방법 또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책을 없으면 안 된다 그런 게 아니라, 만약에 할 수가 없다면 내가 그냥 악보를 받아가지고 악보를 잘 볼 수 있는 분한테 밑에다가 좀 적어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그 적어놓은 악보를 보고서 먼저 내가 그 악기 어떤 악기든 괜찮아요. 색소폰뿐만이 아니라 어떤 악기도 괜찮으니까 운지를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배운 다음에 그 적어준 그 개명을 보고서 일단은 연주를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점점 친해지다 보면 내가 이제 그 음표라는 거는 어떻게 생겼을까? 내가 지금 이렇게 연주하는 거에 대한 악보는 어떻게 생겼을까? 그러면서 호기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음표들 보려고도 노력을 하시고, 그리고 내가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되겠다, 배워봐야 되겠다 그런 욕구가 생겨서 내가 이제 공부를 하게 돼요. 그렇게 돼가지고 악보를 전혀 보지 못하셨던 분들이 악보를 보고 연주를 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제 이 개명 악보집이라는 책을 5권을 냈다 그랬잖아요. 5권 책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악보를 전혀 못 봤던 분들 전화가 와요. 아, 이거 악보를 보고서 연습을 하고 했더니 이제 악보를 볼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책에는 개명이 적혀져 있는 악보가 하나가 있고 개명이 적혀져 있지 않는 악보가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곡에 두 개씩 버전으로 들어가져 있는데, 내가 이 개명 악보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나서 개명이 적혀져 있지 않는 악보를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그림이 눈에 들어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한두 곡, 두 곡, 세 곡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곡은 개명 악보가 없이 일반 악보도 내가 눈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다. 그러한 연락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 책이 아니더라도 내가 악보를 보지 못하면 악보에다가 개명을 이렇게 적어서 그렇게 적어놓은 상태에서 먼저 연주를 해보고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시면 악보를 전혀 보지 못하더라도 악기 연주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먼저 악기랑 친해지고 나서 음악을 조금씩 배워보려고 해보신다 그러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나 어린 친구들이나 모두가 다 악기를 재미있게 배우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하기 버튼, 좋아요 버튼 꼭꼭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